주민 반발이 심한 레미콘 공장 허가 문제를 두고 충주시가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된다는 상반된 결정을 내려 주변에서 특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충주시는 말을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그 사이 공장은 이미 일부가 준공돼서 가동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충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의 한 농촌 마을. 석 달여 만에 없던 레미콘 공장이 생겼습니다. 부분 축조 신고까지 마쳐 당장 가동이 가능한 단계. 환경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했지만 사업 추진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업자와 합의하라는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으며 민원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다. 이 공장이 허가 단계부터 의혹을 산건 충주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 비슷한 상황의 레미콘 공장 신청에 대해 3년 전 다른 업체에 대해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불허하더니 이번에는 주민 동의가 불필요한 절차라며 주민 몰래 일사천리로 승인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기준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이미 변경 승인한 업종을 재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앞뒤가 뒤바뀐 얘기를 하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이후 공장 설립을 자제시켜 보겠다며 말을 바꿨지만 실제 공장 신축은 일사천리. 이제 와서는 신고를 거부할 재량도 없었고 주민 뜻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업체가 말을 듣지 않으니 뭐 어쩌겠냐는 입장입니다. 신고사항 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왜 서류만 갖춰지면은 뭐 승인을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그런 의미입니다. 반려할 재량은 없었다는 거죠? 네.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이외에 특별조사 대상에도 올랐던 이 사안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